와, 자, 여러분들 이거 안녕, 여러분들 부릅니다. 네, 여기는 오, 목소리 걸리죠? 바로 지하에 내려가고 있는데요. 이 친구를 번식을 수백 마리씩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네,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요. 이 사육방에 놀러 왔습니다. 지금 올챙이들이랑 개구리들이 엄청 많대요. 그래서 우리 양서류, 우리 개구리도 구경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종류도 많고요. 큰 친구들도 많고요. 색깔 이쁜 친구들도 많아요. 아, 여기입니다. 역시나 생물 기르는 분들은 이 스티로폼 박스가 필수입니다. 자, 짜잔. 우와. 오, 자, 보세요, 여기. 오, 이 사장님이 사라지셨네. 오, 너는 누구니? 사실, 제가 여기다 미리 넣어놨죠. 짜잔, 여기 엄청 많죠? 제가 생물들을 차근차근 구경시켜드리겠습니다. 사실, 개구리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친구들 생물들이 있어요. 자, 와, 수주도 많고, 여기는 다른 거. 오, 거북이도 있어. 오! 안마기도 있어. 자, 여러분들. 오, 여기 알들이 엄청 많네요. 여기 수초 보면은 여기 안에 하나하나가 알들인데 개구리 알처럼 생겼는데. 오, 이거 뭐죠? 이거 타이거 살라만다 알인데. 네네네. 처음 번식된 애들 알. 아, 진짜 국내 최초인가요? 네. 와, 근데 알 엄청 많아요. 얘네가 그 날이당 적게는 50개에서 많게는 200개까지가. 와, 제가 여기 온 이유는 바로 여기 개구리 농장이잖아요. 거의 개구리 샵이라서. 오, 자이언트 왁시몽 키트를 구해. 역시 이 친구들이 개구리 종에서 고가 종인데 고가인 이유가 있어요. 지금 굉장히 이쁘잖아요. 오, 오, 얘는 이렇게 손을 써서 먹어요. 아, 진짜. 오, 야야, 먹인 줄 알고 잡네. 우와, 너무 이쁘다. 뭐야, 어깨 세우는 거야, 뭐야? 우와. 안녕. 오, 진짜 예뻐. 어떡해. 와, 이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애완용 개구리예요, 참고로. 도깨구리 아닙니다. 오, 여기 또 색다른 친구가 있다. 이쪽에 숨어 있어. 오, 야. 오, 야야야. 우와, 진짜 커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귀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쫑긋쫑긋 양옆에 보이시죠? 이것 때문에 이어드 프로기라고 한다고 합니다. 나름 굉장히 이뻐요. 안녕. 오호, 오호. 자, 다음으로는, 야, 대충 봐도 엄청 거대하고 약간 친숙한 친구 같은데, 화이트 트리프록 아시죠, 여러분들? 그 친구랑 친구예요, 친구. 얘는 화이트 립 트리프록인데 입 옆에 이렇게 하얀색 무늬가 있죠. 우와, 우와. 와, 저는 이 친구 사실 그렇게 이뻐 보이진 않았었는데 지금 보니까 엄청 이쁘네. 커요, 커요. 보이시죠? 사이즈가 이만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우리 터빈의 사육방 매니저님이랑 사장님께서 직접 번식한 개구리 이제 수백 마리가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 안에 피카츄 개구리가 있습니다. 자, 보통 알비노 팩맨으로 알려져 있는데, 짜잔. 우와. 이야, 놀랍다, 놀랍다. 이게 지금 한 통이 아니라, 짜잔. 여기도 있고요. 뭐, 컨트롤 CV 한 것 같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 위에도 있고, 위에도 있고, 위에도 있습니다. 번식해서 그런지 몰라도 아직 애기들이 좀 섞여 있고요. 이 꼬리가 아직 남아있는 친구들도 있고, 여기 보면은 꼬리가 없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아까 피카츄 개구리라고 한 거 있죠? 피카츄 개구리가 어떤 거냐면은 이렇게 점이 거의 없고 노란 색깔 발색이 굉장히 진한 애들이 피카츄 개구리라고 해외에서 굉장히 많이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 마리씩 하시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오, 이 친구가 바로 피카츄 개구리. 피카츄. 자, 이 친구가
이 친구가 피카츄 개구리 아빠래요. 사이즈가 엄청 크진 않은데 팩맨 개구리는 보통 앞놈이 보통 암컷이 더 크거든요. 피카츄. 와. 아 귀여워. 이게 실제로 만지면 포동포동하고 굉장히 느낌이 좋아요. 안녕. 근데 그렇게 안 크죠? 다 커도 이 정도 사이즈니까 집에서도 부담없이 기를 수 있는 사이즈고. 아, 그 다음에 요즘에 유행하는 개구리인데요. 바로 토마토 프로기라는 친구예요. 이 친구 암컷이거든요. 나중에 성체가 되고 이런 정도 사이즈가 되면은 색깔도 진짜 진해지고 이쁘다. 오. 어디 박물관에서 보던 건데? 오. 느낌 좋아요. 와, 진짜 개구리는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 우리 여기 매니저님이 재밌는 거 보여주신대요. 이게 해외에서 제가 자주 보던 건데 제가 사실 이런 개체를 제가 구할 수 없어서 야야야 배고픈가 보다. 어떤 거냐면 바로 먹이 먹이는 겁니다. 자, 우리 큰 친구들이 오야 바로 먹어. 자, 이렇게 주면은 엄청 열심히 먹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이거 작아 보이잖아요. 이게 작은 게 아니거든요. 짜잔. 이렇게 주먹만 합니다, 이 친구들이 다. 와, 야야야야, 물면 안 돼. 귀여워. 와, 야야야. 와, 내 손 물려고 띄운 건가, 설마? 내 손 물면 바로 그냥 난리 나죠? 그렇죠? 야야야, 너 무서워, 너 크네. 오, 야야. 근데 여러분들 지금 방금 본 친구들은 아기고요. 여기 대왕 친구가 있습니다. 짜잔. 진짜 좀 할 말이 말이 안 나오는데, 네, 지금 사이즈가 너무 커요. 한 2kg 되나요? 이거 엄청 무거울 것 같은데? 지금 1.5kg 정도 나와요. 1.5kg래요. 지금 개구리가 손바닥을 쫙 펼치면은. 근데 이 친구 이름도 있어요. 석봉이라고 해서. 와, 이만큼 꽉 차요. 이거 썸네일 해도 되겠는데? 어, 진짜고. 와, 자, 여러분들 손에 꽉 찹니다. 이 친구가 바로 이름이 석봉이인 자이언트 피쉬 프로 수컷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진짜 크죠? 제가 석궁이의 그 중심 부위를 잡고 있긴 하지만, 와, 장난 아닙니다. 여기에 이제 비밀의 문이거든요. 여기 안에 들어가면 이제 개구리들이 바글바글 하다 하는데 보여드리겠습니다. 와, 여긴데요. 오, 여기 뒤에도 문과 되게 많은데. 와, 이거 예전에 그 베이모스님 거기 갔을 때 보던 풀장 아닙니까 이거? 여기에 여러분들 프리바이트인데 여기 우리 사장님께서 직접 미리 만들어 놓으셨대요. 우리 먹이 주겠다고. 오, 맛있겠다. 양갱같네. 오와, 그냥 이렇게 덩어리로 주시는구나. 이렇게 주면 냄새 맡고 와서. 아, 진짜요? 우와, 여기 진짜 많아. 여기 이제 개구리 된 애들은 그쪽으로 다 도망가. 아, 근데 이 정도 되면 이제 폐호흡하죠. 그렇죠, 이제 폐호흡할 때. 아, 입모양이 바뀌면서 폐호흡한다고 생각합니다. 아, 여기 아래 있는 애들은 아직 아가미 호흡하고 여기 위에 있는 애들은 폐호흡을 하고. 그렇죠. 이런 애들이 이제 폐호흡하는 애들이고요. 아, 입모양이 좀 작아 보여요. 입이 뭐. 이제 바뀐 모습이에요. 아, 그리고 먹이를. 아, 이 친구가 주둥이가 약간 색깔도 있고 조금 삼각형 모양으로 아까랑 확실히 다르네요. 요 속에 이제 부리가 들어 있어서 개구리가, 네, 되면서 이제 변하는 거예요. 우와, 모여든다. 아, 이렇게 해서 먹이를 먹이시는구나. 야, 귀여워.
아, 이렇게 하면 손 안 깨면 나요? 손 무는데 약간 닥터피쉬 같은 느낌. 아, 닥터피쉬. 아, 손 뜯어요. 냠냠냠냠. 오늘 진짜 우리 구독자분들은 어디 가서도 못 보는 신기한 영상을 보고 계신 거예요. 저도 지금 앞에서도 보지만 이게 먹이 먹는 거랑 아까 석봉이 같이 뭐 얼굴만한 거랑 어디서 보겠습니까? 챙이 피시. 어, 물 약간 미지근하구나. 일로 와봐. 그냥 가만히 계시면 애들이 와. 온다 온다 온다. 넌 내 거야. 아이 미안해. 장난이야. 도망가네. 근데 팩맨 친구들이 원산지가 혹시 어디예요? 어, 보통 차코 얘네는 이제 차코 안에 있는 멕시코 쪽으로 붙여요. 아, 멕시코 차코, 쪽이요? 차코에 있는 홈프록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 수리남, 우네이트 이런 애들이 다 나눠져 있는 거고. 네네. 홈프록 요 중에 차코에 사는 홈프록이에요.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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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